반갑습니다. 2023년 9월 12일 현재 시간 6시 39분입니다. 내일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자, 내일 조심해야 될 종목 HB 솔루션, 글로벌 텍스프리, 그리고 코드네이처, 금양 그린파워, IHQ 있습니다. 내일 조심해야 될 종목이고, 글로벌 텍스프리는 많이 빠졌네. 요렇게 된다 보시면 되고, 내일 특별한 일정은 없어요. 특별한 일정은 없으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정주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일 추천주,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한 번씩 꼭 겪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시장이 오늘 코스닥은 1.5포인트, 거의 1.6포인트 빠졌고요. 마이너스 1.5포인트. 코스피도 마이너스 0.7포인트. 뭐 이래 빠졌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날에는 아마 개인들은 조금 수익이 좀 덜 나왔고, 보시면 실제 수익을 났다고 해도 내가 팔지를 않으면 그럼 그거는 또 수익이 안 나왔을 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많이 빠졌죠. 얘가 오늘 많이 빠지면서 시장을 다 끌어당겨 버렸어요. 일단 코스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뭐 지금 마이너스 5%다 빠지다 보니 코스닥에서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전부 대부분이 다 빠져 버렸죠.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고, 특별히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뭐 나빠서 뭐 빠진다든지 이런 건 아니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시장에 지금 오늘도 특별히 막 올라가는 세력들, 주도주, 뭐 테마주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거의 없었어요. 바이오가 오늘 간만에 조금 올랐는데 그것도 일부 종목들에 한해서만 살짝 올랐죠. 일부 종목들에 한해서만. 그런데 뭐 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조금 올랐었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무조건 같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혼자 하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인간의 욕심하고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본능, 이런 부분들은 이 시장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지고 들어갑니다. 시장에 무조건 지고 들어가요. 우리는 기관이나 외인한테 일단 지고 들어갑니다. 스스로 먼저 빠지죠. 매수할 때도 스스로 빠지고, 매도할 때도 스스로 빠지고,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시장 자체가 원래, 그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은 일단은 뭉쳐야 됩니다. 우리가 뭉치는 게, 쟤네들한테 봐서는, 채 1%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여기다가, 외인 씨발놈, 기관 씨발놈 써놨겠어요, 내가. 나도 당한 게 워낙 많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써놨어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기간 씨발로 외인 씨발로 써놨잖아요. 얼마나 제가 당한 게 많으면, 실제로 제가 당한 게 워낙 많아놓으니까 저는 써놨습니다. 저는 개미매도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회원들 틀리지 말라고 이불로 라이트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밤에 해야 그만큼 좀 이길 수가 있더라고. 그리고 종목도 미리 줘놔야, 진짜 10시간 전에 줘놔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렇게 안 하면 너무 힘들더라. 진짜로. 이해되시죠? 너무너무 힘들더라. 제가 지금 여기에 지금 다 써놨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한 대 차버려. 여기도 씨. 제가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내가 종목 추천하고 예전에는 막 유상증자 놓고 전화사채 갑자기 발행해버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을 추천해도 12시 되면 또 미국장 폭락 가면 또 빠지고. 그런 게 너무너무 짜증나는 거지. 그래서 나이트를 하는 거고, 이제 종목을 미리, 다음날 종목을 미리 줘버립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승률이 너무 좋아지더라.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내일 추천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저께 추천드렸던데 디알테 한번 더 갑니다. 이거
자, 디알텍 한번 보겠습니다. 디알텍. 자, 디알텍 마찬가지입니다. 1차 상승했고요. 아직 3차까지 상승을 못했어요. 충분히 더 갑니다. 거래량도 좋고요. 죽지도 않고. 제가 눈에 보는 게 이제 거래량을 많이 보죠. 거래 대금도 많이 보고 뭐 거의 뭐두 개가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보시면 예, 충분히 좋습니다. 이거 디알텍. 지금 사도 늦지 않아요. 예, 지금 사도 진짜 늦지 않아요. 이거는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거래량 죽지 않죠, 이거. 세력이 트는 타이밍은 장대 음봉이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막 급증하면서. 이런 거는 어제도 보시면, 자, 보시면 이거 공부가 되는 거죠. 거래량은 나왔는데 빠진 것도 얼마 안 되고, 뭐 엄청 터진 것도 아니에요. 이런 구간이 바로 조정 구간이에요. 그냥 조정. 예, 조정. 이해되시죠? 이거 만약에 음봉으로 빠지면서 거래량이 뭐한 3천만 주, 4천만 주 나온다. 그러면 그때 세력이 트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물려도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왜 올라가느냐? 3분기, 4분기에 매출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 종목이. 그러니까 주식은 분석을 일단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어저께 제가 추천주 들어간 거 오늘 들어갔으면 10%는 그냥 먹었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냥 물려도 가져가는 거지. 왜냐하면 안 죽었거든. 추세가 안 죽은 거야, 추세가. 이해되시죠? 추세가 안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을 보시면 분명히 공부가 될 거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자, 이거 오늘 제가 단타 제 혼자 많이 쳤던 종목인데, 요것도 지금 거래량 갑자기 터졌죠. 300, 뭐 30만 주, 370만 주 하던 게 지금 1200만 주 터지면서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거? 오늘 살짝 올랐죠, 오늘. 자, 이것도 뭐 미국의 뭐 마일스톤 관련해가지고 뭐 매출이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추세 전환의 신호점이에요, 여기가. 이런 거는 내일 들어가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거래량 한번 보십시오. 20만 주, 30만 주 있던 게 갑자기 막, 뭐, 미친 듯이 들어옵니다. 이런 게. 기관 외인 매수, 쌍꺼리 매수도 됐고. 이런 거는 내일 들어가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단지 이거 신용 비중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신용이 너무 높아지면 좀 문제 될 수도 있거든요. 다음 종목.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이, 자, 이 종목. 자, 이것도 보시면 완전히 뭐 7200만 주 이렇게 터졌죠. 그 이건 아니나 다를까 호재가 있더라고. 뭔가 발견했어요. 뭐 그래핀 관련해 갖고 양자암호에 뭐 되니 안 되니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게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내일 단타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높을 때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낮을 때 들어가서 개처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같이 해야 된다. 혼자 하면 다 틀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같이 해야 된다. 아니면 혼자 하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다. 예, 무조건 틀리게 돼 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지금 7200만 주돈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2, 3일 정도 두고 봐도 되는 종목이다. 이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또 보겠습니다. 김치 델타 테크죠. 충분히 수익 낼수 있습니다. 장기로 보고 보시면 돼요. 세력 전혀 추세 안 죽었습니다, 이거. 추세 자체가 죽지가 않았어요. 이거는요, 매도 시점을 거래량이 최소 5천만 주 이상 터져야 되고요. 최소 장대 음봉 내리꼽는 그때 매도하시면 돼요. 그 안에는 무조건 조정이에요, 이거는. 자, 우리는 이때부터 들어갔어요. 아직도 수익이에요.
지금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건 이거는 거는 재료 보고 하는 거 재료. 이건 차트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재료 보고 가는 거예요. 재료 보고 존버하는 거고 재료 보고 믿고 가는 거예요. 끈끈하게. 미국에서도 전부 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주식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예, 다를 수는 있는데 달라봤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어차피 재료가 있는 건데. 퀀텀에서 이제 말 한마디 놓는다든지 이게 어쨌든 간에 뭐 생산되고 이런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지만 제가 앞전에도 영상 찍었지만 에코프로가 뭐 단기간에 150만 원 갔습니까? 아니지 않았습니까? 3년 걸렸어요. 제가 앞에 영상에도 말했지만 3년 전에 만약에 에코프로 다시 산다 사갖고 버틸 수 있어요? 에코프로도 마이너스 20%까지 빠지고 그랬습니다. 버틸 수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버틴다 할 거예요. 아마 빤스까지 다 팔아가지고 어? 다 살 거예요. 아마 장기로 보시는 거예요. 뭐 장기까지도 아니고 초전도체라는 미약인된 물체, 미약인된 사항을 보고 저는요, 제가 신념을 갖는 이유는 뭐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그 교수님 그 노벨상 후보까지 가신 분이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본인이 이건 확신한다 이런 말하는 건 저는 쉽지 않다 보거든요. 저는 사실 거기에 되게 좀 가슴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내가 저분의 위치에 있으면 내가 정말 확실하지 않다면 나는 이야기 절대 못할 것 같거든. 근데 저분 했잖아. 거기에 나는 뭔가가 좀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때부터 계속해서 추천을 했던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나이가 좀 많이 있으신 분이죠. 정확히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나이에 저 정도로 확신에 가득 차게 그래 할 수가 있나? 저는 못한다 보거든요. 우리는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고 우리가 그 가능성에 뭔가가 부합되면 수익이 나오는 거고 부합이 안 되면 손실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투기성으로 생각을 하고 김현타 교수님 말씀이죠. 투기성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당장 팔아야지. 이때 산 사람들은 마음이 편해요. 이때도 저는 사라고 했고 이때도 사라고 했고 그러니까 제 말 듣고 판 사람들은 마음이 편해요 지금. 투기로 들어오신 분들은 마음이 불편한지 그런 분들은 빨리 팔고 나가야지. 차라리 단타를 하세요. 제가 단타방 초대해 드릴게요. 제가 주는 단타방에 들어와서 차라리 단타를 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주식이란 거는 혼자 하시면 무조건 개털된다. 예, 무조건 개털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무조건 틀리게 돼 있습니다. 예, 추천받을 분, 무료방 초대 받으실 분은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혼자 해서 개틀리지 마시고, 좋은 종목, 장기로 가져갈 종목은 가져가고, 반대로 단타 칠 거는 단타 치고 아침에 매일 단타 칩니다 저는. 네, 매일 단타 쳐요. 단타 치고 싶은 분들 연락하세요. 단타가 뭔지 알려줄게. 승률 엄청 잘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회원님들이 단타방에서 실제 승률을 갖다 제가 적어달라 했어요. 거의 지금 100% 성공도 있고 지금 뭐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네, 단타방 들어오세요. 단타방 네, 초대해 드릴 테니까 010-8260-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하면 주식시장 무조건 틀리게 되어 있다. 예, 무조건 틀리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혼자 하지 마시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 예, 010-8260-9542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